네. 6150님께서 말린 오징어를 뭐에 찍어 먹을까요? 고추장 대 마요네즈. 자, 아, 저는 좋아하는 게 확실하게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네, 자, 저요. 고추장 대 마요네즈. 하나, 둘, 셋. 고추장. 마요네즈. 안 안 맞네. 맞네. 안 와, 맞아. 참나. 아, 우리 되게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 예. 맞네요. 아니, 마요네즈 찍어 드세요? 네. 너무 느끼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로? 마요네즈는 신이 만든 기호식품 중에 탑3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꼽는 게 이제 뭐 라면, 네. 콜라, 마요네즈. 아, 너무 주관적인 선택이지 않나? 신이 만들었다기 하기에는. 네. 제 취향이에요. 네. 예. 약간 그 오징어의 짭짤한 맛을 고소함으로 그렇죠. 약간 중화시키는 맞아요. 편이시구나. 그 고추장 같이 먹잖아요. 네. 그렇잖아도 말린 오징어가 짠데 나트륨 중독돼요. 여러분, 나트륨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요네즈가 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아. 나트륨이 중요하지. 나트륨이 중요해요. 예. 저는 그 고추장의 그 매콤함 아, 그래야 좋지. 물론 좋아요. 말린 오징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뭔가 그래서 짠 느낌보다 매운 느낌으로 저는 오징어를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섞어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그치. 근데 사실 저도 뭐 고추장으로도 먹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마요네즈. 서울 클라스님께서 미추님 중앙고등학교 출신들이랑 상극이네라고. 안 맞네. 그러네. 정말. 예, 저희 명문학교예요, 저희 학교. 네. 청취자들의 선택은 네. 역시. 마요네즈였습니다. 그럼. 아, 왜 고추장 맛있는데. 물론 맛있어요. 고추장 맛있는데. 아, 오케이. 그래도 마요네즈. 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네, 1215님께서요. 지금 야식을 먹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햄버거를 먹을까요? 치킨을 먹을까요? 지금 시키면 배텐 끝나는 시간에는 올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햄버거 대 치킨. 하나, 둘, 셋. 치킨! 햄버거. 우와! 진짜 대박이다. 치킨을?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치킨을? 아, 이거 왜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치킨을 고르실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근데 하지만 저는 제 주관대로 밀고 나갑니다.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게 햄버거예요. 왜냐면 여기 오기 전에도 치킨 먹었죠? 아니요, 햄버거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어요. 아, 예. 정말요? 그래서 저는 햄버거. 아, 이게 햄버거가 야식으로 먹으면은 좀 헵이에요. 저기요, 치킨이 더 헵이에요. 치킨은 헤비하지 않아요. 치킨이 더 근데 제 헵이야지. 기준에는 네네. 치킨은 어차피 한 마리 다못 못 먹으니까 먹지. 적당히 먹을 수 있는데 네네. 햄버거는 하나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봐,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이제 좀이 지구 환경 오염을 또 생각해야 되는 시기에 치킨 한 마리 다못 먹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킵해놨다가 나 내일 먹을 거야 하세요. 근데 막상 내일이나 모레 되잖아요. 안 먹는다니까. 그거 고스란히 다 버리잖아요. 아깝잖아요. 프리언님께서 네. 배성재 DJ였으면 배성재 아나운서였으면 둘다 먹는다 했을 거라고. 정답. 치킨버거를 먹어야 되나? 이런 치킨이 왜 남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남지를 않는다고.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자, 청취자들의 선택은요 예. 그래, 그럴 것 치킨이었습니다. 같긴 네. 했어. 윤태진 이승. 아, 치킨은 정말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데워 먹어도 맛있는 거 치킨. 그치. 그치, 그치. 네. 자, 다음 또 볼게요. 네. 9775님께서요. 올해는 악기 하나는 꼭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를 배울까요? 아니면 드럼을 배울까요? 둘다 너무 배워보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자, 피아노 대 드럼. 하나, 둘, 셋. 드럼! 피아노! 야, 이렇게 안 맞는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아, 그러네. 이 예, 모양이 안안 맞아요. 보이네요. 예. 피아노. 안 맞네. 안 맞아. 그러네요. 왜 피아노예요? 일단, 써먹을 때가 많아요. 피아노가. 예, 드럼은, 물론 드럼 굉장히 좋은 악기고, 저는 이제 두 악기 다칠줄 압니다만. 드럼은, 칠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피아노는 요즘에 보세요. 몰 같은 데 가잖아요. 코땡땡. 네. 그런 몰 같은 데만 가도 이제는 피아노가 다 있습니다. 그 어플로도 칠수 있고. 어플로도 칠수 있고.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드럼도 어플로 칠수 있네요. 그러네요. 둠, 치둠, 탁, 치탁. 이렇게 그치. 치탁. 이게 했던 할것 수는 있지만, 같아요. 피아노가 여러모로, 써먹을 곳이 많다. 만약에 이제 우리 베텐러 분들께서도, 네. 뭐,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 네. 근데 여자친구 앞에서 피아노 칠 일이 더 많지, 드럼 칠 일은 많지 않아요. 기타 있었으면 기타를 골랐을 것 같다고. 그러겠겠죠? 네. 근데 악기, 저는 약간 악기 하나를 꼭 배우고 싶다면, 드럼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치. 피아노는 뭔가 저도 피아노를 배워봤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드럼 스트레스 해소 될 것 같죠. 네. 처음에 배우러 가잖아요. 네. 타이어만 한 달 동안 뚝뚝뚝뚝 한 달 동안 그것만 때 그 고무판만 때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